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캠핑을 왔어요. 근데 퇴근을 하고 강원도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해가 다 졌어요. 이렇게 깜깜할 때 도착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해가 푸르스름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으스스함을 좀 느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밖에 나갔는데 완전 추운 거예요. 저 오늘 반바지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원도 이 계곡 날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텐트부터 얼른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떡해. 여기는 좀 이렇게 짐을 날라 해서 그냥 가방으로 나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아예 가방을 두 개 들고 왔어요. 쪼기 구석. 아무도 없는 저기가 제자리예요. 일부러 구석 자리로 잡았는데 밤에 보니 좀 이상하다. 너무 구석 아니야? 프라이빗하긴 한데 너무 구석이다, 정말. 구석 중에서도 너무너무 구석이야. 랜턴부터 켜야겠어요. 여기 가로등도 되게 멀어서 빛이 거의 없어요. 거꾸로 꼈다. 아, 깜깜하니까 폴대 색깔이 안 보여서 폴대를 이렇게 꼈어야 되네. 에이. 뭔가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래, 이게 맞아. 안 가져온 물건이 있어서 주차장 가서 더 갖고 올게요. 멀어도 너무 멀다. 생각해보니까 물을 또 차에 두고 왔어. 그거 한 병뿐인데. 지금 여기에 불 랜턴 달면은 벌레가 다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채로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 그냥 돗자리 깔고 좌식으로 세팅하려고요. 아, 또 차에 담요를 넣고 왔네. 담요 깔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갖고 와야겠지? 와, 계곡 소리 좋다. 그래도 해 없을 때 세팅하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움직이니까 추운 것도 없어. 진짜 아까는 패딩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춥게 느껴졌는데 또 움직이니까 덥긴 덥네요. 그나저나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예전에 요거를 겨울에 한번 썼었는데 그때 화력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거가 있더라고요.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맥주부터 한 캔을 해야 돼. 국룰이야, 국룰. 너무 배고파요. 지금 10시예요, 10시. 짠. 아, 맛있다. 맥스로 하고, 왜 이래. 맥스는 안 되나? 응? 살짝만. 오. 오. 화력 좋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상한 리뷰를 남겨서. 괜찮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까지 늦게 도착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서. 음식도 손 많이 가는 거. 엄청 많이는 아니긴 한데. 그냥 라면이나 갖고 올 거야. 오이. 오늘은 초계국수 비스무리한 걸 해먹을 겁니다. 초계국수는 아니고 비슷한 어떤 것을 먹을 거예요. 더울 줄 알고 시원한 음식을 갖고 왔는데 너무 추워. 지금 패딩을 입어야겠어요. 일단 소면 좀 넣고 말할게요. 찍어야 되는데 그냥 안 찍을게요. 배고파요. 이렇게 났어요. 아무튼 제가 진짜 아 패딩은 살짝 오반가 싶었거든요. 아니야, 너무 추워요 지금. 바지도 긴 바지를 갖고 왔어야 돼. 그리고 진짜 또 혹시 몰라서 핫팩도 갖고 왔거든요. 가져오길 너무 잘했어. 그릇은 따로 안 갖고 와서 냄비에 얼려왔어요. 시원하라고. 네, 뜨끈하게 데워 먹어야 될 판이야 지금. 살얼음. 찬물에 헹구기 귀찮은데 그냥 여기 넣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냥 건져서 바로 넣어. 얼음 있으니까. 여기서 식히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되지롱. 근데 왜 김이 나는 것 같지?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역시 난 똑똑해. 일단 여기 두고 다음 요리. 다음 요리는 요거. 요거는 그냥 구우면 되겠지?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두르래요. 몰라. 아, 근데 이게 김난다. 갬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식사. 아, 맛있어. 여기에 닭가슴살. 다 닭이네. 미안하다. 어, 나 내일도 닭 먹는데? 어, 뭐야. 찍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유도 채 썰어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야, 닭갈비가 아니고 닭찜 같지?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것도 알 수 없는 요리 같은데 맛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지금 뭐든 맛있을 것 같아요. 냉면 육수 맛. 닭가슴살도 찢어 넣는다고 넣는데 급해서 그냥 덩어리째 넣었어요. 닭가슴살 맛. 그냥 뭐가 입에 들어가니까 좋은데 이렇게 배고픔에도 별 감흥이 없는 거 보면 작년에 맛있었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근데 여기 생각보다 계곡이 엄청 좋아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 깜깜해서 갈 수가 없어. 이제야 좀 행복해졌다. 세 젓가락 하니까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퇴근박이라서 이렇게 늦게 온 건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셨나 봐요. 저보다 늦게 온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위안이 됐어. 동지에. 마지막에 불을 좀 높여서 졸였더니 완전 맛있게 익었어요. 아니 엄청 배불렀는데도 이거 보니까 배고파. 근데 이제 배를 채워서 이 맥주를 좀 즐길 수 있겠어요. 칼로 잘라야겠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좀 많이 달거든요? 제가 고추를 가져왔는데 얘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랑 먹으니까 맵다. 얇게 썰었어야 되나봐요. 아까는 좀 으스스 하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가 계곡 물소리도 기분 좋게 들리고 뭐 그러네요. 진짜 미니멀하게 온다고 했는데도 짐이 한가득이야. 이렇게 펼쳐놓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한가득이야. 한가득. 아 매워 매워 매워. 내일 좀 걱정해요. 얼굴이 엄청 부을 것 같아.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자야 되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자겠네. 여기서 더 먹으면은 자다가 소화 안 될 것 같아서 닭다리 하나는 남겨야겠어요. 킵! 좋은 식사였다. 어제 들어가야겠어. 설거지하고. 여러분 여기 저 씻고 왔는데 여기 샤워실은 그 키가 있어야지 온수를 쓸 수 있어요. 키는 시간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10분에 1,000원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그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라이기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전기 코드를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머리를 못 감았어요. 지금 머리 안 말린 채로 자면 감기 100% 걸릴 것 같아서 머리를 못 감았는데 머리를 감으려면 낮에 감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얼굴이 진짜 너무 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텐트에서 이제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좀 타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자려고요. 저 내일 등산 갈 거거든요. 삼봉자연휴양림이 오대산이랑 방태산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을 갈까 하다가 방태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가야 되는데 살짝 늦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점심 먹을 거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하등국 챙기고 소세지. 큰일 났다. 물이 다 안 녹았네. 하나를 꺼내놓고 잴 거 그랬어요. 물 1.5L. 네, 요거. 이게 뭐냐면 어제 먹던 닭. 지금 먹어야지. 어제랑 똑같은 맛이에요.
벤츠 조심. 원래는 방태산 가실 때 방태산 자연휴양림 코스로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방태산 자연휴양림으로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개인 약수 코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40분 정도만 이동을 하면 돼요. 어제는 되게 으스스했는데 오늘은 예쁜 숲길이네. 선크림을 좀 바르고 가려고요. 와, 어떡해. 너무 많이 발랐나봐. 어떡해, 내 팔. 그리고 이건 모기 퇴치제. 어머, 손 미끄덩거려서 안 따져. 어, 매워. 스틱은 일단 가지고 갔다가 필요하면 그때 꺼내야겠어요. 아니, 스틱이 이렇게 덜렁거려, 여기? 어떻게 고정하는 거지? 이 가방을 처음 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몰라. 갑시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개인 약속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 배달은산 여기를 지나서, 주역봉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가 1400m가 넘어도 지금 출발하는 곳이 70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아니, 방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너무 추워. 저기 햇볕 있는 데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계곡 바람 때문에 되게 추워요, 지금. 바람막이를 안에 갖고 오긴 했는데 진짜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 우와, 계곡. 길이야, 뭐야 이게? 무서워! 무서워! 그래도 계곡 건너니까 재밌다. 아, 여긴 진짜 걸을만 하다. 계곡이 너무 멋있어요. 개인 약수는 예부터 영험한 곳이라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갔대요. 고기를 먹고 오거나 달래기 중인 여자가 오면 뱀을 만나거나 너무나 다쳤다고? 에이, 나잖아. 위장병 환자들도 다 나았대요, 약수를 먹고. 저도 약수물이나 떠가야겠어요. 그걸로 밥 해 먹어야지. 550m 왔고 1km 남았대요.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출발. 와, 너무 시원해. 아.
근데 이 신발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런 물이 살짝 있거나 하는 데는 조금씩 미끌리더라고요. 접지력이 완전 좋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신었던 등산화랑 달라요. 확실히 그 경량 제품들은 또 무게가 나가는 제품들이랑은 또 다른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고 개인 취향 따라 사면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 나무 그늘이 진짜 많아서 햇빛 때문에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계곡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원하고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 이 신발이 고어텍스라서 마음은 좀 놓여요. 그래도 뭔가 겁이 나서 푹은 못 담그겠어, 완전.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오기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면서 막 등산 코스 다시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블로그에서 이런 초록 색깔 나뭇잎이랑 계곡 찍어서 사진 올린 거 보고서 또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충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니까 좋긴 좋다. 왜 우체통이 있지? 아, 도장 스탬프 찍는 곳인가 보다. 아, 웬 우체통이 있나 했어요. 여기 걷는 뭐가 있나 봐요. 아, 약수터 도착했어요. 도착. 안녕하세요. 먹고 먹으려고요. 밥을 안 먹어서 먹어야 돼요. 물이 엄청 빨개요. 그래서 저 바가지가 있었구나.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는 약수물이야. 이따 이걸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정산 가서. 먹어볼까? 똑같은 것 같아요. 물이 넣지 않아요? 네? 물이 더 찌네. 물이 또 있어요, 어디? 이게 원약수요. 어디요? 이거 엉뚱한 개구리를 떠두시네. 개구리?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약수물 더럽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어쩐지 맛이 그냥 똑같아요. 약수물. 넘어져.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나, 가는 길이. 아, 그러네요. 저 버리고? 네, 버렸어요. 아, 저기 뽀글뽀글 올라오는구나. 안 알려주셨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곡물 먹고. 왜 저기 가나 찾겠어요. 저분이 저걸 갖다 쓰나. 아,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먹어. 그래요? 저기 미네랄 풍부해서 네. 철분. 미네랄 중에서 그 철분 맛. 응, 무슨 맛이에요? 네. 철분이 들어가는 치마. 네. 피를 먹어봐. 탄산도 살짝 있고. 네? 탄산 같이 살짝.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내려 안 가요? 아, 저 올라가려고요. 올라가요? 네. 어디에 올라가시게?
길이 가시면 안 되고. 네. 여기 우체통 있죠? 네. 우체통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총 같은 거 있어요, 총? 총은 없어요. 하여튼.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간간이 보여. 네네. 간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곡물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짭시다. 우체통 있는 데서 딴 데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길 말하는 건가? 여기? 이 길이 맞나? 여기 길이구나. 맞나? 이상한데? 길이 없는데요? 아, 여기 왕 큰 나무 있는데, 이쪽으로 돌으니까 길이 있네요. 이래서 아저씨가 총 있냐고 물어봤나? 되게 산속 깊은 산이네요. 아무래도 길이 아닌 것 같아. 응? 길은 길인데,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수터 쪽에도 길이 없더라고요. 아까 약수터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길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건 길이 아닌데. 근데 여기 뱀 나올 것 같아. 가야겠어. 길은 길인데, 으악! 길은 길인데 뭔가 저같이 등산 초보들이 가면 좀 위험한 길 같아요. 왜냐면 등산 지도에도 안 나오는 길이라. 일단 다시 약수터로 가봐야겠어. 여기 이거 배다른산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우, 거기 오늘 못 갈 텐데. 왜요? 일로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길이에요? 네. 아. 길이 험해요. 아, 그렇구나. 전문 등산인만 다니는 건데. 여기도 길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네, 갔는데 너무 산이 깊어가지고. 여기는 더해요. 아, 그래요? 네네. 혼자서, 어우, 위험할 텐데. 그래서 좀 산이 이런 길이 아니, 산길이 아니더라고요. 숲길이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안 가려고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포기. 지금 여기가 핸드폰도 안 터져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길도 되게 으슥한, 정말 아는 사람만 다니는 그런 숲길처럼 생겼고, 또 혼자고 뱀 나올까봐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에 방태산 자연휴양림 예약을 성공해서 그때 등산하는 걸로. 잘 정비된 길로 등산하는 게 저 같은 등산 초보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절대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자! 캠핑장으로 가자. 근데 저 그 라면 싸온 거 먹고 싶은데 정상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려가는 길이라도 먹고 싶은데 제 기억에는 그런 거 먹을 곳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계곡 보면서 먹으면 좋긴 한데 딱 뭔가 앉아서 이렇게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정상은 포기하지만 라면은 포기할 수 없어. 너무 험하죠? 그 올라가는데? 네, 너무 숲길이라서 혼자 가기 좀 그렇고. 혼자 가고?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내심 정상 못 간 게 좀 아쉬워서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또 괜히 다쳐서 엄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백패킹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좀 이 산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도 밤에 화장실 혼자 가고 이랬던 거는 좀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그런 것처럼 좀 내성이 생겨서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봐! 아무튼 조금 요즘에 산 자체가 살짝 이렇게 편해지면서
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서움은 어느 정도 갖기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야 더 긴장하고 안전히 다니니까. 다람쥐! 잘 먹고 있네. 근데 진짜 다람쥐도 어떻게 보면 쥐인데 집에 있는 쥐는 징그럽고 다람쥐는 귀엽고 진짜 불공평한 세상이야, 그쵸? 다 내려왔습니다.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산하고 아까 길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부부이신데 귀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우와, 갑자기 오게 돼서. 우와, 여기 내면에 네. 논이 없어요. 여기는 다 화전밭이고. 아. 그래서 이게 유일한 내면 논이에요. 아, 그러네. 논이네요, 진짜. 우와, 그럼 벼예요? 보... 네. 우와. 그러니까 여기 개구리도 오고. 아. 오고, 벼도 다 와요. 우와, 엄청 크네요, 부지가. 상추랑 뭐 많이 하시네. 호박도 하시고, 가지도 하시고. 아, 우리 먹을 거. 아, 해서 다 드시는 거예요? 네, 고추는 고춧가루 가을에 이제 저 네. 마당에다 완전 태양처럼 말려요. 아. 그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면 네. 다른 거 못 먹어요. 와. 이거 그냥 드셔도 돼요. 어, 뭐 오이예요? 네. 엄청 달아요. 다 얘가 공작인 엄청 부네. 얘가 다른 숱하게 서열 싸움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내놔 이제 맞지 않고. 아. 저녁에 이제 또 좀 데려다 주고. 얘는 한국 닭이에요? 아니, 인도. 그쵸, 외국 닭이죠. 제가 브라마라고 제가. 네. 닭으로는 제일 둘째 크네요. 아. 어린이 체험장 해도 되겠어요? 하얀물은 백봉이. 아, 머리가. 머리가. 엄청. 귀여워. 오골계예요, 제가? 제가 폴리시인데. 네. 원래 폴리시는 얘가 폴리시예요. 근데 제가 돌연 변이로 하얀 게 나오네요.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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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이거 이런 사람 잘 따라요, 이거. 얘만 그래요, 여기에서? 네. 얘는 병아리 알 태어나자마자 딸내미가 있는데 걔가 키웠어요. 키우다가 알도 나이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놓는구나. 그럼 만져도 안 짜요, 얘는? 네, 얘는 괜찮아. 들어와. 가자, 가자. 아구, 아구. 어머머. 저기 비둘기처럼. 여기 다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안 힘드세요? 얘네 동물들도 엄청 많은데? 네, 또 힘든 거 모르고. 네. 재밌게. 네,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어. 얘만 특별 대우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판에 지렁이가 나와요. 아, 그렇군. 이거만 파면 네. 지렁이 모르게 쫓아와요. 지금 지렁이 파주는 줄 아나 봐요? 네. 여기서 놀고 있어. 저 실례하겠습니다. 네. 저희 낙선사도 자주 와요. 아, 그래요? 초대하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심심하니까. 와, 밖에도 예쁜데 안은 더 예쁘네요. 와. 초대하고 싶으시겠어요, 여기? 이야, 멋있다.
여기는 군에서 네. 뭐 그림이나 이런 캘리 같은 거를 가르치면 공짜로 다 배운 사람들 공짜로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캘리 배우고 그림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러 다니거든요. 아, 여 근처에서요? 네, 근처에서. 아. 이거 차는 이제 이야, 네. 귀촌하기 전에 네. 저 사람이 귀촌하면 할 게 없으니까 이걸 이제 하려고 네. 배워가지고 온 거고. 이건 캘리그라피는 여기 와서 배우신 거고요? 네, 우와. 이제 지금 배우고 있고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캠핑 좋아하시니까 이거 가랜드예요, 캠핑. 우와. 이거. 네. 네. 이거는 신조할 때 보세요. 어, 저 책 좋아해요. 신조하고.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는 네, 쓰죠.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아, 그 작가님들이세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청으로 네. 담가서 네. 그 청을 음료로 만든 거고요. 아... 네. 아니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네. 그 형은 그렇게 사는 낯선 사람들 보면 집으로 데려와요. 이렇게 습성이. 아... 근데 아니 저 형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은근히 그 나도 닮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시 여기 선물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란을 주셔서 잘 얘를 벨트를 채워서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네. 자꾸 안녕히 가시라고 내가. 아,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약수터에서 길을 여쭤봤던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분이 나랑 이제 하산길에 다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일을 서울에서 하시다가 귀촌을 하셔서 이 근처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상을 못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량 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 본인 집에 예쁜 꽃차가 있다. 그래서 그거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갑작스럽게 오게 됐는데 정갈하고 예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갑니다. 재밌는 경험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 맛있는 거 해주셔가지고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배불러 배불러. 캠핑장 가서 좀 씻고 쉬다가 약수물로 닭 한 마리 칼국수를 해 먹을 거예요. 제가 아까 못 먹은 소세지 먹으려고요. 기름이 없어서 삶아 먹어야 돼요. 이번 캠핑 이상하게 닭만 먹네. 이 소세지도 닭가슴살 소세지거든요. 내가 아까 그 작가님 집에 초대받았잖아요. 진짜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일단 옛날에 캠핑 사업을 하셨었대요. 저 그때 가랜드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걸 주셨어요. 엘캠프 옛날 브랜드인데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너무 예뻐. 지금 달아볼까? 오늘 달아도 되겠다. 아니 질도 진짜 좋아요. 아니 계속 하셨어야지 이거를. 그리고 지금은 작가님이시래요. 그래서 책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남자 작가님 시집이고 이거는 그 여자 작가님 꽃차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 사업 크게 하시다가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아까 그런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는데 뭔가 고립된 낙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서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쉴 때 좀 읽어보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이만큼 쇼핑백에 뭘 받았는데
이거는 막장이래요. 그래서 요거 오이 찍어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이도 농사하신 것도 오이도 주시고 알 아까 그 꼬꼬가 나은 알 계란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국화차도 주셨어요. 이것까지 주신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지금 파는 것처럼 이렇게 주셨고 이 캘리그라피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 작가님께 정말 우연찮게 집에 초대돼서 많은 걸 받았는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냉큼 받아왔어요. 이거는 이따가 오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오늘은 요거 닭 한 마리 칼국수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간은 안 넣으려고요. 맛있겠다. 자고 일어나서 별로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도네. 이건 아까 그 선물 받은 오이. 귀여워. 엄청 달더라고요. 아까 한번 먹어봤는데. 이것도 아까 선물 받은 거. 너무 많이 했나? 맛있어요. 이건 그 약순물. 요번 캠핑 닭이랑 이래저래 인연이 많네. 닭도 많이 보고 닭도 많이 먹고 나 닭띠인데. 엄청 칼칼하네. 약순물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요거는 얘가 이렇게 자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접시로 쓸 수 있어요. 몸보신 하고 가네. 맛있다. 그렇다면 짠. 닭백숙에 소주 한 잔 안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이거 안주하라고 주신 오이가 아닐 텐데. 선풍기가 필요 없어. 너무 시원해. 집에서는 요즘에 저녁에도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뜨거. 맛있어. 이따가 이거 고기 다 먹고 칼국수도 먹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진짜로 부드러워요. 닭가슴살이. 신기하다.
근데 그 오늘 간 약수터 말고도 여기 자연휴양림 근처에도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차 타고 들어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된대요. 내일 거기서 약수물 떠가야겠다. 집에서 그걸로 밥을 한번 해먹어야겠어요. 제가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또 퇴근박이라 일 끝나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캠핑 취소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으면 그 작가님도 못 만났을 테고 이렇게 약속물에 끓인 닭백숙도 맛을 못 봤을 테고 아무튼 이것저것 해서 다 여러모로 오길 잘한 것 같아. 캠핑을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근데 이번 캠핑 왠지 닭한테 많이 미안한. 이거 아까 선물 받은 국화차 한번 먹어보려고. 너무 기대돼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 아까 주신 책 보려고요. 시집은 다 읽지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왠지 국화차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666. 근데 이렇게 진짜 사진이 많이 들어간 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지. 이거 봐요 여러분, 여기에도 꽃잎이 있어. 그 책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도 써 있어요. 꽃차를 넉넉히 만들어 꽃차를 선물을 하며 나눌 수 있어 뿌듯합니다. 저한테도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밖에가 시원해서 더 입고 싶은데 벌레가 너무 꼬여가지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모기가 없어요. 여기 모기는 없는데 날파리는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 안에서 조금 더 놀아야겠어요 오늘. 아쉬워. 차를 마셔서 그런가 노곤노곤해져요. 자세가 너무 건방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전 건방지니까요. 아 좋다. 이대로 잠들고 싶은데 세수를 안 했어. 클렌징 티슈 갖고 올걸. 텐트 안에서 해결하게. 백패킹 다닌 이후로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게. 엥? 언제 들어왔어? 잡았지. 백패킹 다닌 이후로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졌어요. 너무나 큰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귀찮지만 빨리 씻고 와서 빨리 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나와? 왜냐면 얼굴이 왜 이렇게 때문이지. 에이, 귀찮아. 씻고 올게요.
커피. 껍질만 먹는 기분? 과일 올려 먹으니까 맛있어요. 집에 가자.